부담력 2위 가겠습니다. 순서요, 순서. 요거 하고 작년 수능 풀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자, 볼게요, 이제. 자, 순서 문제고, 순서 문제는 주어 문장 읽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A, B, C 첫 문장 읽고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B가 먼저면은 B의 마지막 읽고, A와 C의 앞부분은 비교하는 거. 자, 볼게요, 한번. 자, 친환경 제품은요,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높은 재료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높은 재료비 포함한다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뭐보다? 주류 생산품보다. 만약에 신발을 만들어. 근데 신발을 만드는데 만약에 가죽을 쓰는데 예를 들어 그냥 싼 값에 할수 있는 그냥 아무 가죽이나 하면은 비용이 조금 들겠죠. 친환경 가죽. 이게 막 세공 같은 거할때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친환경 뭐이 뭐냐 예를 들어요. 그 뭐라고 하죠?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이런 거막 그럼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냥 재료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정리할 때 친환경을 플러스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ABC를 보면요. 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볼게요. 자, A번은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 제품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아닌 주류 제품밖에 대의를 못 받아요. 근데 여기 대의는요. 돈을 놓는데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놓을 수 있잖아요. 돈을 투자할 수 있잖아. 대의는 사람이잖아.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 A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용상 되지 않는 거죠. 대의는 들어갈 수 있지. 복수는 있으니까. 내용상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해석해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알고 있는 수익이 나는 대용량의 상품에 어떤 상품이냐면은 어떤 그 인기 있는 뭐이 고객 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보다 위험하고 덜 이익이 되고 낮은 용량의 생산품보다 어떤 생산품이냐면 역할을 하는 현재 고객이 없는 거기에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고객이 별로 없는 상품. 무슨 상품이에요? 친환경이에요? 주류예요? 친환경이죠. 어찌됐건 이건 탈락이에요. 친환경보다 주류를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류짱이라는 뜻이에요. 주류짱. 주류짱. 플러스인 거죠. 근데 대의 때문에 못 들어가, 일단. 대의가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 사람. 우리는 B와 C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B와 C랑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친환경 제품이 성공할지라도, 비록, 친환경 제품이 성공할지라도 이것은 이게 잡아먹다는 거죠. 그렇죠? 갉아먹다, 잡아먹다는 뜻이죠. 회사에 높은 이익이 되는 주류 제공물을 갉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친환경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죠. 친환경 X. 마이너스 할게요, 마이너스. 여기도 볼까요? 자, 게다가 체크. 이거 뭐죠? 주제 갖고 소재 다룰 때. Furthermore. 주제 갖고 소재 다룰 때. 게다가, 자, 제한이 되는 어떤 재료 목록과 디자인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냐면, 전형적인, 그러한 어떤 상품의 전형적인 어떤 그 목록과 제품 디자인 기준은요, 만든다, 친환경 상품을요, 열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주류 상품에 비해서. 핵심 성능 차원에서.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친환경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친환경을요, 열등하게 만든대요, 주류 상품보다. 마이너스죠? 됐어요? 그럼 둘다 똑같죠? 뭐가 답이 돼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search product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프로덕트가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서치 프로덕트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도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S가 없죠? 여기는 S가 있죠? 주어진 문장에 S가 있죠? 맞아요? C로 갈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 강의였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 답이요. C, B, A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에 S 붙이면 틀립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에 day라고 쓰면 틀려져요? 여기 지금 product 나오거든요? CBA라고 할때 여기 product 나오거든요? 틀려요? 이렇게 쓰면?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내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search product는 주어진 문장에 복수가 있고, 복수가 있으니까 복수로 연결해야 되고, 단수는 연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시험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결과 나왔으니까 말하면 쉬워도 실제 문제 풀 때요. 프로덕트 둘 중에 고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S 붙여도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도 친환경 제품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비용과 낮은 성능 가진 어떤 제품도 이거 친환경이잖아요. 그럼 이 친환경 여기 받을 수 있잖아요. S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S, 둘다 S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읽어달라. 사람들이 그래요. 순서는 내용 보지 말고 근거 보고 찍으라고. 여러분, 2017년도에는 근거 봐도 되거든요. 지금은 근거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해요. 둘다 잘해야 돼요. 그 제가 해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해석 강조 안 해요. 다시 볼까요? 저 같으면요. 다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다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러한 단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요, 제공하는 이 주류의 어떤 그쵸? 주류 소비자에게 성공적인 주류 생산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은요, 직렬한다. 너처럼 보이는,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직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얘네들, 이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회사들은 돈을 투자한다는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A번에 돈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죠. 될수 있어요? 자,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맞죠? 잘 보세요. 이제 C를 여기에 둘 건지, 여기에 C를 둘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A번에 뭐 어떤 얘기 나왔냐면요. 이 회사들이요. 주류를 선택한다. 주류장이라는 게 나와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친환경 마이너스 나오고 그 친환경 마이너스 때문에 회사들이 주류 선택한다. 그 다음 주류 선택한다 나왔어요. 뒤에도 주류 선택한다예요. 볼게요. 여기서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에서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 마이너스.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뒤에 어떻게 하세요? 주류 선택. 네. 주류 플러스.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A가 나왔는데 A에 나온 게 주류 플러스예요. C를 볼까요? C가 뭐였어요? 게다가였죠. 게다가 뭐였어요? 친환경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주어진 문장까지 넣어야 돼요. 여기 주어진 문장 여기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 뭐였어요? 친환경 마이너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앞에, 뒤에? 주류 플러스 한 다음에 게다가 친환경 마이너스 또 가요? 친환경 마이너스는 여기 지금 사여져요. 친환경 마이너스, 게다가 친환경 마이너스, 게다가 친환경 마이너스. 그러한 단점을 고려했을 때 주류, 그 다음 주류장.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친환경 몰아넣고, 단점인 거 몰아넣고, 단점을 고려해보니 주류를 선택한다. 주류장. 맞잖아요.
여러분, 글쓸때 친환경 마이너스 고려해 보니까 주류 짱, 게다가 친환경 마이너스 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이렇게 안 묶죠. 그러한 단점들이라고 안 묶죠. 묶는다는 건 앞에서 몰아넣고 묶어주고 결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 근거를 보는 거 좋아요. 결과론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볼 줄 알고 내용적으로 이게 C가 앞으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 머리로. 비교를 안 하려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응집성이라고 하는 평가원에서 주장하는 그 기술은 이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글적으로 어떻게 우리 간접쓰기 왜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조화로운 글인지 자연스러운 글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것 볼 거예요? 그것 이거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게 도와주는 어떤 용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1번 오답률 1입니다.